저희 방에구나. 가을에는 참 좋은 곡이에요. 근데 요즘에 봄도 방에 많이 들어요. 근데 안 좋은 바람이 있어요. 저 중국에서 넘어오는. 네. 이생을 기원하고 항상. 빨리 좀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날이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. 이번에 여러분께 들려드릴 곡은요. 네, 어디서 보냈는데, 고양이였군요. 네, 아까 그래서 남미에서 오신 분들이 막 뒤에다가 신발 벗고, 네, 이상한 게 뗄목 선생님 그런 악기 가져가지고 연주 많이 하십니다. 네, 그분들 연주 이 곡을 많이 해요. 하지만 이 곡은요, 원래는 남미 쪽 잉카 문명에서 생겨난 그런 멜로디입니다. 슬픈 사연이 있어요. 원래 잉카 문명이 번성했었잖아요. 근데 그 서부의 세력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잉카 문명이 망하게 됩니다. 근데 이 원주민들이 이제 떠나면서 그내 삶의 터전을 떠나면서 다시 내가 이 잉카 문명을 부흥을 시키겠다. 우리가 잉카 문명을 지금은 떠나지만 앞으로 잉카 문명을 부흥시키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만든 그런 곡이 바로 이 철새의 나라라는 곡입니다. 코노루가 그 인터넷에서 상당히 신성시한 그런 셈입니다. 그래서 그 잉카의 부흥을 코노루에 비해서 지금 철새의 나라지만 철새가 코노루가 맞지만 앞으로 이 부분을 다시 우리가 되찾겠다라는 그런 희락감 정도입니다. 하지만 이 곡을 너무 멜로디가 좋아서 팝 가수가 바로 이 멜로디를 가지고 노래를 남미랑 떠나보겠습니다.